몽스는 올해 유럽 문화수도로 지정된 도시다. 반고흐 전시회도 문화수도 행사의 하나로 열렸다. 전시회는 보통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을 만큼 인기가 높다. Starry, starry night. 네덜란드 출신인 반고흐는 1878년부터 2년간 이곳 몽스에 체류하게 된다. 이곳에서 고흐는 석탄 공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보며 성직자 생활을 포기하고 화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 고흐가 당시 스케치한 몽스의 보리나지 석탄 공장이다. 이후 고흐는 배틀 짜는 여인 등 노동자들의 어두운 면을 그림에 많이 담았다. 당시 살았던 집을 고흐가 직접 그린 작품이다. 고흐가 보낸 2년간의 몽스 시절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고흐가 화가로서 길을 걷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